요즘에 스케줄 좀 있으세요? 뭐 이거저거 많지. 우리 저 대표가 보내서 일단 왔는데 뭐 하는 건지 일단은 요 감은 왔어. 해버라이스데이. 쌀의 날 MC도 하셨다고요? 어어 저 청계천에서. 저희는 이제 쌀이 이렇게 다양한 이루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진 좀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싶어서. 어 좋네. 1992년에는 한국인들이 쌀을 120kg 이상 먹었단 말이에요. 2023년에는 56kg밖에 안 먹는 거예요. 56kg밖에 안 먹는 거예요. 반토막 났네 거의. 네네. 나를 두고 봤을 때도 한 반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책임은 있지. 저희가 쌀로 만든 레시피를 좀 개발하고 네. 뭔가 다양한 음식들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네, 네. 셰프를 한번 모셨거든요. 아 셰프요? 네. 아 있으면 좋죠. 왜냐면 전문가가 있어야죠.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얼굴이 또 버라이어티하네. 버라이어티하네. 오. 야. 먹어! 먹으면 돼! 우와! 우와! 와, 술을 할 수도 없고, 와, 너무 맛있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쌀밥하면 네네.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요즘 백미가 건강에 나쁜 음식. 나도 뭐 딥한 건 모르겠지만 뭐 쌀 네.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뭐 살찌고 이런 거 아닌데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쌀이 어디에 좋고 안 좋고 이런 것들은 실례합니다. 오오오 차 박사 안녕하세요. 백미 밥 같은 건 15번 크게 합친 게 요거 하나. 밥이 밀가루에 비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느끼는 한계도가 낮아요. 이분 원래 아니 아니 근데 우리끼리도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쌀 많이 먹으면 뭐 당뇨병 온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뇨가 늘어나는 건 밥을 안 먹고 오히려 미국식을 자꾸 먹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좀 현명하다. 미국에 있는 듀크 대학교 의대에서 쌀 식생활 문화를 줬더니 90% 가까이가 회복이 되더라. 재발도 안 되더라. 진짜 전문가 잘 모셨네. 저희가 이렇게 좀 표방하는 게 뭐냐면 네. 이 쌀을 좀 소비를 촉진시키는 홍보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네, 네. 쌀 어벤져스들을 저희가 좀 아, 좋다.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용 셰프, 네. 용 셰프는 하여튼간 요리에 집중해야 되고 요쪽은 뭐 지식 이제 딜리버리. 상렬이 같은 경우에는 홍보, 그렇죠. 홍보 위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했지. 좀 부감으로 이렇게 좀 보는 거. 네. 한명 정도는 머슬이 있어야 돼. 벤져스들 보면은 그 힘쓰는 애가 있어. 헐크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나는 저기 뭐 이 친구 괜찮죠. 케이머슨. 케이머슨? 응. 힘쓰지. 빵이래. 거기다 또 재밌어. 저는 한 분 생각나거든요. 누구나. 케인데 이렇게 크면 저는 딱 생각나는 게 김종국 씨? 나와주시면 좋겠어. 종국이가 근데 바빠가고. 여보세요? 이용기! 어. 바쁘냐? 아예 절반쯤이면 안 바쁩니다, 형님. 야, 너 쌀 밥 엄청 먹지? 야, 엄청 먹죠. 그냥 맛있죠, 형님. 예, 밥은. 그지? 예. 아니 딴 게 아니고 여기 예, 그 쌀벤져스라고 이제 뭐 저 출범하려고 그러는데 쌀벤져스요? 너가 혹시 저 시간이 예. 되면은 아이, 네가 예. 여기 와서 조금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아 형님 무조건이죠. 그럼 렛츠고 한다. 아 충분히죠 형님 렛츠고. 그래 보자. 형님 일단 뭐 저 세팅은 된 거 같고 쌀 먹어야 돼. 그럼 쌀을 너무 안 먹어. 쌀로 만든 건데. 이거 하나 주세요. 네, 형님. 네, 쌀 많이 드시죠.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기가 막히다.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 자, 더. 많이 먹어. 더. 봐봐, 방향이 잘 되다. 아니, 아니. 오, 씨. 짜잔. 누구에게 처음 저희가 쌀밥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이게 첫 단추가 중요한데 아침밥 못 먹고 가는 사람들이 보통 직장인, 네. 학생. 아침 결식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좀 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또 왜냐면 또 나이대가 그 친구들이 그때 딱 먹어보고 좀 세월이 흐르면 그 쌀에 대한 그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중학생들한테 어떤 쌀밥 요리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을까요? 좀 캐주얼한 거. 아침부터 무거운 거 먹겠어? 그래도 뭐 햄, 소세지 같은 거. 햄, 소세지, 베이컨 이런 거 주면 애들이 잘 먹긴 하겠지만 학교에서 아침밥을 줬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공육을 많이 넣어서 줬다. 이러면 어머님들 사이에서 그런 걸 왜 줬지? 이럴 수도 있어서. 아니면 고기 덮밥 같은 거나 뭐 고기 덮밥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뭐 해산물 덮밥 같은 거. 일단 거기서 해보고 우리가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 돼. 그렇죠. 처음이니까. 우리도 경험이 없으니까. 하여튼간 그날 그 요리 연구소에서 보자고. 보자. 아, 그래서 나름 다 준비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지만 감당 쌀벤져스 쌀 만나게. 쌀벤져스 쌀 만나게. 안녕하십니까? 와, 처음 봤을 땐 좀 어색했는데. 네. 아, 근데 나는 솔직히 형은 그냥 개인적으로 난. 안녕, 아모니카. 안녕, 아모니카. 안녕, 아모니카. 케이머슨. 케이머슨? 응, 힘쓰지. 빵이래. 보다 또 재밌어. 야, 너 쌀, 밥 엄청 먹지? 아시죠, 형님? 어, 오늘 레츠고 한다. 형님! 야, 한강에 앉아서. 우와! 우와! 김 셰프 잘 있나? 아유, 좋아. 야. 예. 아니, 요즘 뭐 저. 어디 뭐 저 보험회사 다녀? 아니요, 아니요. 아, 느낌이 실손보험인데? 아, 그래도 좋게 봐주시네요. 아이, 좋아, 좋아. 깔끔해. 다른 사람들은 생활 들어갔냐고, 조직 들어갔냐고. 아니, 아니요, 아니죠? 깔끔해, 네. 깔끔해. 괜찮아요, 축구만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냄새 맡고 왔어요, 냄새 맡고. 그냥 뭐야, 아무것도 없어? 각설이야? 전 입만 갖고 왔는데. 아유, 아, 그렇지. 머리에 지식이 입만 갖고 왔어요. 지식을 갖고 왔잖아. 저는 밥도그라고 아침에 학생들이 먹으려고 그러면 뭐 이거 하고 저거 부고 막 수저 와, 먹고 이거 안 돼. 그냥 딱 쌀에다가 밥도그. 깔끔하잖아. 형 뭐예요? 나나 이거. 뭐 이렇게 양이 많아요. 너무 거추장스럽다. 아니, 이거 해물 누룽지탕 하려고 그러는 거지. 오, 제 또 주 종목이네요. 어? 이 누룽지는 뭐예요? 그 누룽지. 원래는 이게 찹쌀로 만든 그 누룽지 탕용 누룽지 따로 있는데. 아이, 딴 게 아니고 왜냐면은 우리 저기 학생들이 먹을 거 아니야. 네네네네. 그러니까 라이트하게 가야지. 내가 예전에 그 음식점에서 이제 쓱 먹었는데. 네네. 중국집에서 하는 거 말고. 네. 한식 그 해물 누룽지탕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 아, 제가 또 준비한 거는 볶음밥이잖아요. 마라 볶음밥인데 이게 볶음밥을 또 바로 해서 이렇게 친구들 바로 이제 가볍게 먹었어. 제
센스가 없네. 마라볶음밥은 요즘 맵찔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마라탕이 대세입니다. 요즘 다 먹어요. 탕탕 한번 먹어보고 먹어보고 한번 판단을 해주시죠. 먹어보고 하자. 네네네. 첫 번째로 뭘 이렇게 검색을 해? 아, 첫 번째로 밥도그 할 건가? 밥도그. 네, 밥도그가 이제 아, 제일 무난할 것 같아서. 근데 밥도그가 아니 이거를 뭐야? 알려줄게. 딱 봐봐요. 어떻게 하는 건지 봐봐. 네. 이거거든 이거. 딱 이걸 한번 보고 간다고?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이걸 만약 이렇게 해서 한 방에 한다. 이 사람은 찐이야. 이렇게 비슷하게 할 것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데 좀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것 같지도 않아. 뭐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네네네. 제가 아 맛있겠네. 너 생각보다 다르네. 아이 맛있겠다. 맛있겠는데. 저 생각보다 띵킹 많이 하고 왔어요. 형님들 그럼 저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네네. 네, 만들어주세요. 네. 먼저 계란 넣고 의외로 사람들이 계란 익힐 때 볶음밥 계란을 약간 이렇게 풋풋하게 할 거면 이제 좀 덜 익혀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볶음밥 계란은 확실히 익힌 다음에 밥을 넣어야 돼. 그렇지, 날라야 돼. 네, 그래야지 됩니다. 그리고 밥은 한번 이렇게 부셔갖고 넣어주시면은 자 이렇게 살살살살 오, 아이 그럼 멋있네. 이거 다시 한번 해줘봐 이거. 아유, 네네네. 테니스 라켓 맞아. 다시 한번 해줘봐. 지금 말 시키면 안 돼 지금. 오야야야야. 오야. 야야야야. 오. 오야. 야, 어 냄새 좋아, 냄새 좋아. 네. 야 이거 아침에 먹으면 애들 좋아하겠네. 오. 근데 제가 전문가적으로 네. 요 메뉴를 선택하신 이유? 일단 학생들이 아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아침을 먹어봤지만 헤비하면 힘들어. 이게 반찬도 있고 막 밥에 국에 이게 너무 아침에는 헤비 안 들어가. 근데 뭔가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 애들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재미가 있다라는 거지, 아이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편의성과 그다음에 가벼움. 그렇죠. 이게 키워드네요.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어? 벌써 다 됐나 본데? 끝났어. 오, 야, 바로 나오네. 이게 뭐라고? 제목이? 밥도그. 밥도그. 어차피 왠지 들으면 밥도둑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드잖아. 밥도둑. 먹어보자고. 그래도 동방예의지구니까 형이 먼저 드셔야지. 그래, 그래. 내가 뭐 이거 먹을게. 네. 머리부터 드시고. 제일 맛있지. 그렇지, 그렇지. 박사님이 드실 줄 알아. 그럼 저는 중간. 먹어보겠습니다. 짠! 아유, 예. 어우, 오. 어? 괜찮으십니까? 야, 몸통도 먹어봐야 되겠는데. 뭔가 애들이 네. 환장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정신연령은 지금 뭐 한 7살이거든? 아우, 이거 그냥 새바닥이 놀이터 되는데? 아우, 애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맛이긴 해요. 거기에 무조건 맞춰야 돼. 저 이 치즈가 와, 마지막에 이거. 고소하네. 아. 이게 치즈가 키야. 먹어, 먹어. 아유. 아, 드세요, 드세요. 아유, 아유, 제가 다 먹겠습니다. 이거 맛있네. 와. 아, 난 하나 먹었는데 먹으라고 진짜 먹네. 이제 누룽지탕 들어갈게요. 아, 좋아. 네.
야, 이거 뭐? 야, 언제 먹어봐? 지금이야, 지금. 지금 먹어봐. 전복이, 전복이, 전복이. 전복이. 오, 이거. 아, 또 이렇게 보니까 이거 마음 흔들리네. 와, 이거 와. 미쳤다. 아유, 아유, 괜찮으세요? 야, 이건 그냥 우리끼리가, 야, 이거는 그냥 무조건 참 아니면 포스트 먹어줘야 되네. 아, 그렇습니다. 야, 이거 진짜 사먹다 보니까. 이거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응? 예, 이거 선택하신 이유가. 아까 얘기했잖아, 헤비하다고. 그러니까 얘는 헤비하지가 않잖아. 국물 비슷하게 그냥 후루룩 먹고, 그리고 또 든든하고. 그러니까 이걸로 한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소세지 넣고 뭐 아예 뭐 볶음밥 이런 거 좋아. 근데 전 좀 흔하잖아. 그냥 특별하게 기왕 가는 거 특별한 추억 심어주는 게 좋지. 아, 특별한 추억도 되고? 그렇지, 그렇지. 이게 빨리 저녁하면 영향도 되겠네. 그럼 이거 벗어봐. 아침으로 먹기 생각보다 괜찮은 메뉴. 그렇네, 진짜. 그렇게 느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끈적대지 않고. 그렇지. 좋잖아. 이제 제가 준비한 메뉴, 이제 마라볶음밥. 아, 마라는 너무 맵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 이제. 마라볶음밥. 그래, 그래, 일단 해봐. 네. 해봐, 뭐, 해봐. 재료도 간단합니다. 파, 소세지, 계란. 얼마나 매운지 대신 궁금했던데 순간 이가 닿은 순간 손끝으로 기분 전달 매운맛과 담백한 고기 가슴을 뚱치고 말아 중독되는 말아 나의 헤비 스킬 모두가 춤추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대해 화장실 가는 상황이 벌어. 아, 자기 건 오래 안 해. 아, 원래 볶음밥이. 아니 뭐 공사하는 거야? 뭐야? 아, 볶음밥이 원래 좀 오래 볶아야지 맛있어요. 아니 아까 KCM 거는 그냥 쓱쓱 무슨 그거는 오래 뿌리는지 그거는 또 한 거 구울 거기 때문에 네. 온도를 좀 잘 심어줘. 아니 우리가 바보야?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자 볶음밥 다 됐습니다. 어, 매워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네. 아, 좀 심심해 보이네. 약간 이제 맵게 한다기보다는 마라 향을 살리는 거죠. 야, 맛은 있겠다. 야. 어, 맛은 있겠어. 오, 마라 향이 확 나네. 어, 맛있겠는데? 난 개인적으로 진짜 볶음밥 좋아하거든. 이거 스파이시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겠다. 이게 마라볶음밥이라고 해서 약간 그 매운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제가 생각한 마라는 이제 향이죠. 야 맛있다 이거로 하자. 근데 약간 근데 솔직하게 네. 맛있는데 야, 맛있다. 매워. 맞아. 아 매워요? 아침에 애들이 먹기엔 매워. 그럼 우리 저희 그럼 투표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좋다. 넷이서? 네, 그래서 넷이서 해갖고 이제 딱 투표하면 나오지 않을까. 한 번밖에 없어. 처음에 이제 밥도구. 밥도구 1번. 나는, 아니, 본인 네? 들어도 돼. 네. 아, 나는 밥도구가 학생들한테 만나게 딜리버리가 됐으면 좋겠다. 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표. 자. 박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난 내가 봤을 때 너무 과해요 밥도그는. 아니 그리고 솔직히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아니 혼자 솔직히 드셨잖아요.
아니 그리고 너는 이거 반대한다면서 무슨 이거 반대한다면서 무슨 다 핥았냐 세 개야 뭐야? 그러니까 야 그대로 있어. 그 입에 맞으셨나 봐요 형님. 난 매운 걸 좋아 근데. 나는 이 마라밥, 이 마라볶음밥이 밥으로 공수를 했으면 좋겠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사실 볶음밥이 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왜? 왜? 이 취지가 애들한테 밥을 많이 먹이잖아요. 근데 눈설탕이 남으면 조금 그럴 것 같으니까 나 이거 혹시라도 남아서 이제 못 먹으면 저희 취지랑 좀 안 맞으니까 그래도 약간 애들 입맛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솔직히 맛있거든. 네. 맛있는데 지금 벌써 부대껴. 그렇지. 아, 벌써 느낌 부대끼고. 오시죠, 느낌 오시죠. 아, 좀 그런가? 근데 마라는 빼야 돼. 이거는 너무. 그럼 마라도 빼고 밥도그도 빼자. 그냥 투표를 뭐하러 하냐? 그러지 말고 그러면 형 것도 빼고 시켜줍시다. 그냥 먹고 싶은 거 시켜줍시다. 어? 그냥 눈이 딱 가져 그냥. 진짜 돌리머리 할까? 그래. 아 뭐 이거 해주고 그냥. 왜... 아... 그리고 우리 저기 스태프들 있죠? 아 이거 다 보셨으니까 여기 포기고 자 우리 저 스태프 여러분들 아 첫 번째 밥 도구가 학생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어? 오? 야 이거 한 표도 안 나와. 하나가 한 표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진짜 힐리 없어. 마라볶음밥이 어 학생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아, 두 명 두 명. 세 명 세 명. 역시.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역시 다 여자 만들어 왜? 아니 밥 두고 먹어봤어요? 아 뭐 화를 내? 아 뭐 화를 내? 그냥 좋은 일 한 거야. 해물 누룽지탕이 괜찮을 것 같다. 자 해물 누룽지탕 하나 둘 셋. 오. 어?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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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통적으로 아저씨들. 다섯 표야. 아 나는 왜냐면. 굳이 우리가 서로 저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쭉 보셨잖아 우리 감독님들이랑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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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리고 이분들이 거기서 이거를 다 담고 그런 것들 할 거냐 느낌이 아, 아니 근데 저도 누룽지탕을 들고 싶은데 누룽지탕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단점이 좀 있어서 그걸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얘기 좀 해줘 첫 번째 아, 밥량이 좀 적어 아 그래서 그래 좀 슴슴하긴 하다 그래서 밥을 옆에 꼭 같이 놔줬으면 좋겠다 아 어렵지 않지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잔치같이 이렇게 좀 잘 차려주면 마지막에 디저트 하나 정도 아 그렇지 해줘야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해물 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백질 아이들 단백질이 필요한데 단백질은 다른 단백질하고 같이 먹어야 상승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해물 말고 육류 쪽의 단백질도 좀 보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고기는 우리 저 차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내 고기는 알아서 왜냐면 또 내가 인천의 병일이 형한테 얘기할 테니까 혹시라도 모자르는데 그거 알고 있어. 야 감독님 여기 얘기한 데가 여기래니까 아이 족발이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다니까. 아주 아주 좋아. 족발하고 네. 일단 보쌈하고 네. 네, 조금 조금 와. 족발이랑 보쌈 놔드릴게요. 와. 아니 감독님 진짜 맛있네. 좀 먹어봐요. 아 우리 또 MZ는 거짓말 안 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저는 보쌈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보쌈이 베스트. 어떻게 저 인천으로 이 저 뭐야 보쌈하고 뭐야 족발 좀 공수해도 되겠어? 아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정말로? 어우 MG 고마워. 그러면은 우리 그 포장 됐나요? 아 네 나왔습니다. 와 내일 만나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어우. 아니 그나저나 감독님 뭐 아무도 안 왔어요? 첫 번째로 오셨어요. 네? 근데 안 오지?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와, 아유, 안녕하십니까. 그래. 아침 먹었어? 순대국밥이죠. 순대국밥? 네네네. 아. 얘 왜 안 와, 근데? 어, 안녕하세요. 잘 안녕하세요. 어휴, 야, 형님. 아니, 아침 먹었어? 아, 그럼요. 아 그래도 우리 저 차 선생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동안이야. 아유, 형님 왜 그러십니까? 아 정말로 중학교 졸업한 지가 몇 년 지난 거야?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시안 게임 했는데. 현정아 양형자가 저기 뭐야 88 올림픽 가갖고 저 금메달 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우리도 저 용 선생 오늘 여기 네. 학생들을 위해서 음식으로 금메달 따야 돼요. 아유. 제가 이제 주 종목이 중식이기도 한데 뷔페도 많이 했어. 대량으로 음식 맛있게 하는 거 자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유, 미안합니다. 아이고. 그냥 오질 마. 아니, 뭐? 만석중학교를 치고 간 건지 제가. 아, 만성이랑 만석이랑 다르지, 이 사람은. 아, 만석중학교 이렇게 하니까 만석으로 알았지. 야, 근데 얼굴이 지금 숙면했는데? 엄청 퍽 자다 왔는데? 눈이 촉촉해.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6시요. 그러면 빨리 가셔갖고 빨리 재료 일단 가자고 일단 들어가자고 하시죠 하시죠 예 애들 밤 늦으면 난리나 난리나 취저랑 그 저 식판 아니 우리가 안 갖고 왔어 지금 취사도 안 눌렸어요 야 밥을 안 했어 고기도 안 잡혔어요 야 오늘 못하면 다 너 책임이야 어이구 감독님, 저 예술이에요, 야, 제가 지금 따뜻해, 지금 천지필까 시간 안에 애들 먹일 수가 있나? 돈만 들어서 못 먹이면 어떡해요? 아, 이거, 아유, 애들 먹이는 거니까 밀고 들어왔네. 아우, 진짜 이거, 많다. 야,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양이 어마어마하네. 양이 모자르면 안 되죠. 김치, 보쌈에. 야, 해물 누룽지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딴 것 들었는데 밥만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 아유. 쌀이 좋아야 돼, 쌀이. 이게 충주에서 만든 거거든. 내가 충주 지씨 아니야. 충주 진짜요? 사람들이 괜찮아. 우리 저 충주 쌀 좀 들어줘봐. 아이, 뭐 이런 거. 대상 먹은 애야, 얘가. 흰 쌀이. 이야. 아니, 드는데도 야 쌀이 좋은 게 느껴지네. 우리가 아침에 학생들이 시리얼이나 네. 빵으로 때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쌀이 훨씬 좋은 거잖아요, 몸에. 아, 그게? 네. 중학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박사님, 진짜 말 끊어 죄송한데. 애들 8시에는 밥을 먹여야 되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그래도 2시간은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요리를 오케이, 오케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뭐 할까? 뭐예요? 새우 꼬다리를 좀 따주시면 아~ 형님은 이제 야채를 좀 씻어주시면 박사님이 쌀 좀 씻어주세요. 20kg를 혼자 다 닦으라고? 그 정도까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되지. 아니 형님. 쌀 많이 하죠? 아이고. 아이고 터졌어. 형님 진짜 자, 아유. 그럼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 형님. 줘, 줘, 줘. 안 좋으면 줘. 너무 얼어서 손시렵다, 이거. 야, 이거 동상 걸리겠네. 이거 양파 다 까나? 거기 있는 거 그냥 야채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기 뭐야, 마라탕도 하는 거지? 예? 마라. 난 개인적으로 진짜 볶음밥 좋아하거든. 마라탕 가잖아요 오늘 탕! 탕! 후루 후루 탕! 탕! 마라탕 안 해? 맞네 이거 너? 이거 너? 형님들! 잠시만요 잠시만요 형님들! 지금 저는 마음이 급해요 위생 장구들 먼저 착용하고 머리카락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지 그러지 내가 진정한 셰프가 된 기분이구만
이게 나도 점점 속도가 붙었어. 우리 학생들 먹인다고 생각하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아 그럼. 맛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봐봐 봐봐 봐. 물 봐. 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약간 좀 꼬들꼬들한 마음을 좋아하는 친구들 많았고. 진밥을 안 좋아하나? 약간 그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메뉴도 잘 정해진 것 같아. 혹시 형님들 이거 전복 따시는 거 아세요? 아 내가 전복... 알지. 네. 야 내가 딸게. 완벽하잖아요. 아, 형이 기가 막히시네. 이거 지금 삶은 거지? 네, 이거 삶은 겁니다, 한 번. 와봐요, 와봐요. 먹어. 아, 네. 형님들, 근데 이거 빨리 드시고 우리 애들 아침밥 먹여야 돼요. 입 닫으니까 잠깐 바꿔야 돼요. 야, 이거 네. 전복 너무 맛있다. 아, 전복 맛있죠. 전복이 먹어보길 잘한 게 달다. 진짜 달다. 와. 형님, 저 예술이에요, 이거. 어? 어? 야채 좀 닦아줘요. 야채가 지금 닦을 게 지금 처지필까 했네. 야, 오늘 못하면 다 너 책임이야. 형님, 그러면 어, 빨리. 서둘러. 형님, 빨리. 레빗이라고 생각해. 여기 양파부터 깔아. 오, 내가 여기다. 거북이가 칼질 하냐? 채호가 왜 정리를 해도 해도 끝없이 나오냐, 이거. 야, 너 그만둬. 이거 만약에 못 만들어서 못 먹이면 어떡해요? 그럴 걸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 죽겠어요. 빨리! 형님, 빨리! 다 했습니다. 오징어 내장도 까실 줄 아시죠? 아, 그럼요. 아, 네. 아, 요거 나와, 나와. 네. 아, 진짜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 감사합니다. 낚시를 많이 해가지고 아, 잘해. 교수 형이 제일 잘하시는데요. 아, 그럼. 아침밥의 기준이 뭐예요? 아침밥을 왜 먹어야 되는 거야? 일단 아침밥은 공부하러 왔을 때 포도당 공급이 중요한데 밥을 안 먹으면 기름 없이 자동차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거든. 형. 박사님이 이거 넣으신 거 아니에요? 어, 내가 넣었어요. 지금 수사도 안 눌렸어요. 야, 밥을 안 했어? 고기도 안 넣었어요. 야, 와, 이거. 밥할 땐 밥이 제일 중요해. 밥이 제일 중요합니다. 밥맛 있으면. 밥맛 없으면 산해진미가 맛이 없어. 아니, 좀 꼼꼼하게 좀 해주세요. 아침밥이든. 아, 내가 박사님이 엄청 꼼꼼하시던데. 아, 새우 하다가. 아, 저기 학생들 오네. 여기 이제 시간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버리어, 버리어! 와, 오케이. 오징어 끝! 아, 끝났습니까? 오케이. 야, 진짜 시간 안에 애들 먹일 수가 있나? 아유, 먹일 수 있습니다. 팀워크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도 말하는 사이에 재료님이 거의 다 끝났어요? 베이비들 한 뭐 한 몇 명 이렇게 저기 뭐 등교했는지 한번 갔다 와 볼게요. 아, 쓰가 한번 돌고 오시게요? 어, 형, 또 딴 데 세지 마시고요. 어우, 안녕. 아침밥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 왜, 왜? 귀찮아서 잠자요. 그치.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반찬. 저 그거 좋아한대. 고사리. 고사리? 어, 고사리를 좋아한다고? 어, 어, 버섯 있는데. 어, 버섯 있어요? 버섯, 버섯.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식사하고 가요. 네, 반가워요. 응. 어이구. 나 어렸을 때 보는 거 같네.
아침밥 저 준비해놨으니까 시간 되면 와서 먹으라고. 아침 먹으러 와요? 뭐? 꼭 이따 와요? 네, 그래요. 상렬이 형 지금 피곤해서 계단에서 주무실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재밌네. 아, 진짜요? 오케이, 끝. 오케이, 끝. 아, 드디어 시작합니까? 네, 이제. 이게 사실 요리는 네네네네. 만들어지면 맛을 봐야 되거든? 내가 그 맛을 기가 막히게 봐. 그냥 배고프신 거 아니고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학생들이 먹을 거를 우리가 먼저 맛을 보고. 내가 딱 김이상궁이야. 자, 샤파파. 중화 요리. 와우. 간장으로 이제 감칠맛 좀 내주고요. 감칠맛. 내가 KCM 감칠맛 아니요. 해산물. 와. 야, 벌써부터 맛있겠다. 오. 이제 요리는 제가 하고 있을 테니까 홍보 좀,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너 이 형 어디 갔냐? 다녀오시고, 저기 둘이 보조하고 있을 테니까 다녀오세요. 아니, 이 형 어디 갔지? 그러면은 감독이 우리가 이 지금 분포도 있는 애들을 상렬이 형은 일일이 가서 할 거란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고 방송을 하면 그게 한 방에 되거든. 아우 나 진짜 아우 강창모 진짜 똑똑해. 오 진짜 케이심 진짜 짱이야. 코리아 챔피언 똑똑한 모습이야. 어, 누구 누구? 안녕 아모리카. 방송반 학생들입니까? 학생들한테 알릴 방법이 없어. 방송 돼 이거 지금? 그래. 학생들 밥 먹여야 돼 안 먹여야 돼? 먹여야 돼. 그렇지. 지금 몇 학년이지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아, 여, 뭐야? 아, 미안. MSG 연합에서 누굴 제일 좋아했어? 아, 그랬어? 요즘 애들이 솔직해. 솔직해. 진해하는 하고 여러분들. 안녕, 아모닉. 네. 반갑습니다. 안녕, 아모니까. 오늘 우리 또 한국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를 안 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침밥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사실로 7시 반까지 예. 얼른 오셔서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밥을 팔아만 팔아먹는다 어서 오십시오.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 끝! 나 방송 한 방에 이렇게 된 거 봤어요? 얘들아, 안녕 아모리카. 안녕 아모리카. 아침 안 먹었지 다? 좋아. 형, 제가 말이죠. 그냥 방송 한 방에 애들 그냥 싹 모았어요. 아, 진짜로? 형님! 저 이거 이제 이거 뽑고 한 번만 더 뽑으면 끝이거든요. 좀 밖에 나가서 좀 시간 좀 한 번만 끌어주세요. 와. 배고파요. 지금 거의 다 됐어. 이제 한 번만 볶으면 돼. 요즘에 그거 유행한다 그러던데? 탕탕 호루호루 그 다음에 누구야? 나는 아침을 안 먹는다. 너 왜 아침을 안 먹어요? 늦게 일어나. 늦게 일어나? 많이 먹고 가야지. 알겠지? 파이팅. 아침밥도 안 먹는 사람. 아니 아침밥 왜 안 먹어요? 엄마가 안 해줘요? 어? 아침밥 안 해주는 엄마한테 저기 뭐야 영상 편지 한번 써요. 시아 밥 좀 해주세요 어머니. 예, 꼭이요. 예. 쌀만 바라만 바라만 본다 외쳐 쌀만 부른다 밥이 먹고 싶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아 뭐 기가 막히다. 밥은 와.
자, 문 여세요, 이제. 자, 학생들 들어오세요. 웰컴! 웰컴 만성!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예. 자. 맛있게 먹어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 자, 더. 많이 먹어. 자, 일로, 일로. 하나 더 먹어야지, 하나 더. 맛있게 먹어요. 하나 더. 일로, 일로. 많이 먹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팀부동, 팀부동. 맛있게 먹어. 맛있겠다. 그러면 우리 학생은 쌀이 좋아요, 빵이 좋아요? 빵이요. 아, 빵. 근데 아침에는 쌀이 좋지. 쌀밥을 챙겨 먹어야 돼. 그럼. 밥이 좋아, 쌀이 좋아. 오.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기분이, 기분이 좋아. 아, 좋아. 야. 좋다. 우리 어렸을 때는 아침 무조건 먹었는데. 야, 누룽지 맛있다. 누룽지 맛있어.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먹고 싶죠? 학생, 뒤에 줄 많이 있나? 나 고기 더 먹고 싶다. 더 먹고 싶어? 오케이, 일로 와. 와, 와. 많이 줄 테니까 나눠 먹어. 많이 먹어. 방송 보안. 아, 많이 먹어. 야, 다 됐다. 야, 이거 딱 자스트야. 제가 양을 기가 막히게 하시라. 내가 기가 막히게 뜬 거지, 이 사람. 아, 그렇습니다. 아, 아니, 우리도 그러면 섞여서 먹을까? 좀 먹자, 용 셰프. 네. 맛있어요? 진짜로? 와, 아침에 밥 먹어야지 컨디션이 좋아. 확실히. 너무 맛있다. 너네 이렇게 맛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먹은 거야? 너무 맛있잖아. 와. 예, 네, 안녕하세요. 아침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온 이유는 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쌀에 대한 얘기. 제가 아까 이 옆에서 쌀 푸는 거 다 봤거든요. 제가 느낀 게 뭐냐. 쌀을 잘 안 먹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자, 자, 쌀이 좋아요, 빵이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밥이 좋아요, 면이 좋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요즘 그렇게 쌀밥 좋아한다는 사람 친구들 별로 없어요. 본격적 질문 들어갑니다. 자, 오늘 드셨던 밥은요, 뭐로 만들죠? 쌀. 쌀로 만들어요. 쌀은요, 어디에서 얻어요? 벼요. 벼에서 얻어요. 벼는 어디서 키우죠? 논에서. 논에서 키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수는 수수밭에서 얻고, 보리도 보리밭에서 얻고, 감자도 감자밭에서 얻어요. 근데 왜 쌀은 논에서 얻을까? 부지런하니까. 저 친구 아까 열심히 얘기했던 친구지. 왜냐? 쌀은 특별하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쌀은 그만큼 특별했어요. 근데 어떻게 특별한지 모르시잖아. 그렇죠.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혹시 말 중에 벽시라는 말은 알아요? 벽시? 벽시. 벼의 씨앗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해하는 게 쌀하고 벽시하고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차이는 쌀은 먹으려고 만든 놈이고요. 벽시는 나중에 논에다가 뿌려서 키우려고 두는 놈이에요. 차이가 있죠. 그럼 벽시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농사를 지은 거죠.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발견된 곳은 어딜까요?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 소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벽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예요. 구석기 시대로 나와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선조들은 구석기 시대부터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었다예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세계적인 말인데, 밀은 도로를 만들고요, 쌀은 마을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밀은 도로를 만들고 쌀은 마을을 만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밀은 영양학적으로 부족해. 그래서 얘는 딴 거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도로를 만들어서 옆 동네 거를 갖고 와서 같이 먹어야 영양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쌀은 마을을 만든다는 얘기는 쌀만 먹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적다는 얘기. 빵이 좋아요? 밥이 좋아요? 아니야, 둘 다 좋아요. 왜? 대신 빵은 만들 때 밀가루 말고 달걀도 넣고 버터도 넣고 뭐 치즈도 넣고 해야지만 완성도가 올라가는데, 밥은 밥 자체로도 영양적 가치가 높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아마 인터넷에서 보면은 봤던 사진일 텐데 혹시 본 기억 있어요? 아마 1900년도, 그러니까 한 120년 전쯤에 아마 제물포, 인천이죠. 인천 제물포. 그 인천 제물포항에 아마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일 텐데. 밥이, 여러분들 여기 아마 한 테이블 먹은 여러분들 양만큼을 먹어요, 이분이 혼자서. 야, 저 정도는 사람이 들어서 반신욕에도 되고. 그리고 보시면 나오는 게 뭐예요? 그냥 김치밖에 없어. 김치밖에 없어. 이렇게만 먹어도 영양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쌀이라고 하는 건, 쌀이 없잖아요? 그러면 곧 죽음이었어. 왜? 먹을 게? 없었다. 없으니까. 쌀이라고 하는 걸 한자가 이렇게만 쓰거든요,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88을 의미한다고 해요. 쌀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88번의 작업을 거쳐야 된다. 와. 그만큼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손으로 많이 해야 되는 귀한 작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걸 옛날에 어떻게 돼요? 마을을 모아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열심히 키웠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건 이제 OX가 확실히 갈립니다. 현미밥이 좋을까요? 하얀 쌀밥이 좋을까요? 예, 좋아요. 자, 현미밥이 좋다! 야, 현미밥! 현미밥. 좋아, 좋아. 아, 느낌상 쌀밥인 것 같다! 쌀밥이 지금 좀 적네요. 자, 정답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쌀밥. 여러분들은 무조건 쌀밥.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장기예요. 그러면 잘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보면 고기도 먹고 그다음에 해산물도 먹었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그 에너지를 빨리빨리 만들어주는 게 쌀밥이 현미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참 자라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대학교 2학년까지는 가능한 현미보다는 백미를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흰쌀밥을 충분히 드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오늘 여러분들한테 밥을 저희가 언제 드렸죠? 아침에. 왜 아침밥을 드렸을까요? 맞아요. 뇌라는 물건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전체의 무게로 따지면 딱 2%밖에 안 돼요. 진짜 조금이에요. 근데 이 2%가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에너지 중에 20%를 써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 뇌가 정말 미친 듯이 돌아가는 데가 언제겠어요? 공부할 때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20%를 쓰는데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하면 40%까지 쓸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침을 안 먹고 그냥 와서 아침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면 한 1교시까지는 좀 버티겠지. 2교시 지나면 네, 에너지가 바닥이 나면서 집중도가 흐트러지고 점점 재미가 없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밥과 더불어서 작은 간식도 드린 이유가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저의 팁. 첫 번째, 현미보다는 쌀밥. 백미, 쌀밥. 그리고 아침밥은 먹자. 꼭 먹자. 그게 여러분들의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저의 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고요. 꼭 아침밥 챙기세요. 네. 아침밥을 하면서 과연 이 시간 안에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초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조금 뭐 모자르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아침 이렇게 이렇게 해드릴 수 있었던 게 참 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아침밥을 먹이는 약간 부모의 마음이 된 것처럼 되게 뿌듯하고 너무너무나 다들 예쁘고 앞으로 목표하고자 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다 하세요. 그리고 대신 아침밥은 쌀밥으로 꼭 챙겨 드시고 아시겠죠?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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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전 맛있습니다. 밥이요. 네. 일단 완전 맛있었어요. 고기요. 말해 뭐해, 쌀밥이죠. 너무 기분 좋았죠. 진짜 제 음식을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열이면 한 7명의 학생들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쌀벤져스가 더 노력하면은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도 쌀 하시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이게 야 쌀을 씻어 거기에 밥솥 하나 더 있었을 텐데 거기서 씻을까요? 네. 뭐지? 불이 안 되는데? 전기가 다 내려갔는데? 연기 나는 것 같긴 한데. 잠깐만 밥 안 됐는데? 이건 아예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10분 정도만 딜레이가 되면 그렇게 엄청 딜레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밥이 아예 안 됐대. 아, 그래요? 야, 표정이 점점 안 좋아져. 그렇지. 선수들이. 네. 배고파요, 코치님. 애들 전부 다 배고프다고 난리네. 야, 큰일 났다 이거. 듣고 싶을까라는 노래 아나요? 네.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 듣고 싶을까? 예. 듣고 나서 잠시 날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내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